안녕하세요, 나 혼자 탄답니다. 오늘은 전방 화면과 내비게이션에 조금 더 집중되는 영상입니다. 그럼 함께 출발하시죠. 자, 오른쪽 방향으로 빠질 거예요. 213m 앞에서 오른쪽으로 빠질 겁니다. 내비상의 이미지와 전방을 계속 비교하셔야지 돼요. 지금 여기 이미지와 전방 화면을 비교하셔야지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빠졌죠. 1.8km 앞에서 오른쪽으로 빠지고, 그리고 270m 앞에서 또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세요. 좌측 깜빡이, 좌측으로 한 칸, 내비상에 1, 2, 3차로 타라고 나와 있죠. 1.5km 앞에서 우회전할 거기 때문에 1, 2차로는 제외하고 3차로를 타고 가고 있어요. 전방에서 우측으로 빠질 거니까 저는 미리 한 차로 더 들어가 있을게요. 우측에서 합류되는 차들이 있으니까 확인. 바닥에 차로 없어지죠, 우측. 내 차로가 아닌 옆 차로가 없어지는 것까지 확인하고 계셔야지 돼요. 자, 전방 화면과 지도 대조해보고, 2.7km 앞에서 좌측 차로 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방에 길이 없어진다고 바닥에 화살표 보이죠? 좌측으로 한 차로 들어갈게요. 한 차로 더 들어갈 거예요. 다시 한 차로 더 들어갑니다. 다시 한 차로 더. 전방 차량들 신경 쓰고. 자, 이렇게 합류되는 구간에서는 망설이고 여러 번 확인하기보다는 확실히 한두 번 봤을 때 딱 없다 싶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셔야지 됩니다. 머뭇머뭇거리면은 양보해주지 않아요. 막히기 때문에 절대 양보해주지 않습니다. 한두 번 보고 괜찮다 싶으면 바로 진입하셔야지 돼요. 하지만 핸들을 과하게 꺾기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악셀과 브레이크 컨트롤을 정말 잘 해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악셀 브레이크로 발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속도가 80이 넘지 않기 때문에 1차로는 추월차로가 아니라 그냥 주행차로로 변경된 상태예요. 차가 막히지 않는다면 다시 1차로는 추월차로고 2차로로 주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방 우측에서 합류되는 차 지금부터 신경쓰고 계셔야지 돼요. 우측 첫 번째 차로로 주행하라고 나오죠. 포켓차로가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가지의 포켓차로 중에서 우측 포켓차로를 타야 되는 거예요. 좌측 포켓차로가 아닙니다. 바닥에 점선이 나오면 바로 우측으로 빠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한번 슬쩍 보고 점선 나왔죠. 바로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빠지고, 저 분홍색을 따라서 휙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점선 나오자마자 부드럽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측 방향으로 한 번 더 들어가야지 됩니다. 라인 정확하게 타고 돌고, 분홍색 라인 따라서 팻말 보이죠? 서울 노원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1차로로 주행할게요. 500m 앞에서 우측으로 빠진다고 되어 있어요. 자, 좌측으로 한 차로만. 바닥 차로가 없어지거든요. 자, 한 차로만 더 들어갈게요. 다시 우측으로 한 차로. 여기 바닥에도 보면 차로 없어진다고 표시되어 있죠. 이런 포인트들 미리 체크해야지 돼요. 바닥에는 답안지가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닥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끝에 가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까지 스캔해 주셔야지 돼요. 내비도 보고 전방, 좌우측, 후방, 그리고 바닥 표지판까지 다 보시고 다녀야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고 내가 목적지를 찾아감으로써 헤매지 않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1.6km 앞에서 지하차도 우측역길이에요.
그리고 882m 앞에서 우측으로 빠지는 겁니다. 자, 1km 앞에서 지하차도 오른쪽 옆길, 분홍색 차로를 이용하라고 나오고, 분홍색 차로는 포켓 차로입니다. 1, 2, 3차로는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거고요. 저는 지금 3차로에 있어요. 지금 제가 있는 이 차로는 결국 지하차도로 들어가지고요. 포켓 차로가 나오면 분홍색 라인을 따라 포켓 차로로 들어갈 거예요. 460m 앞에서 분홍색 차로. 자, 분홍색 라인 나왔죠? 오른쪽 깜빡이 켜고 점선 나오자마자 부드럽게 포켓 차로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차로예요. 이걸 포켓 차로라고 합니다. 간혹 포켓 차로가 뭔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회전 혹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새로운 차로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걸 포켓 차로라고 합니다. 500m 앞에서 우회전이고요. 녹색 차로를 이용하래요. 저는 우회전 한 다음 500m 앞에서 또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회전을 하고 나서 빠르게 좌측으로 차로 변경해서 들어갈 거예요. 잠시 후 우회전이고요. 아직 250m 남았습니다. 전방과 좌측에 있는 차량들 신경 쓰고, 좌측에 있는 차량이 급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 좌측에 들어간다고 급하게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그 부분 체크하면서 주행하는 겁니다. 바닥에 써져 있는 글씨 잘 보셔야지 됩니다. 우측 화살표 써져 있죠? 여기는 우회전만 가능한 곳이에요. 좌측은 좌회전만 가능한 곳입니다. 자, 직진은 안 되고 우회전하면서 좌측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끝 차로가 아닌 끝에서 두 번째. 내비게이션을 보니 1, 2차로가 다 좌회전이 가능하대요. 좌회전을 한 다음 바로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로보다는 2차로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2차로로 내려왔습니다. 내비게이션 보면 전방에서 좌회전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우회전인 거예요. 바닥 화살표, 유도선 잘 보고, 좌회전 살짝 넓게, 좌측에 있는 차량들 신경 쓰고, 두 번째 차로로. 잠시 후 우회전인데, 여기와 여기가 아닙니다. 이 두 부분을 다 전방 차량 신경 쓰고, 여기서 우회전인 거예요. 우측 깜빡이 켜고, 한 차로 들어와서 바닥 화살표 잘 보고 우회전하면서 신호 확인. 보행자 없죠? 그럼 우회전 가능합니다. 지하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좌측으로 한 차로 들어갈 거예요. 1차로만 지하차도입니다. 저도 지금 처음 오는 초행길입니다.